이육병진 제일 맛있는 국수야. 대박, 진짜 맛있어요. 그래야? 야, 니들 이대로 물고구마비 포기할 거야? 물고구마. 아이 그래, 물고구마. 야, 주변에 더 없어? 어, 나 그 한 명 아는데. 누구 누구? 옆에 있네. 잘 먹습니다. 삑. 맞네. 회광신 야구 있다면서요. 민천도 잘할 것 같은데. 뭐 하겠어. 야구보다 민천이 훨씬 빡세긴 하세요. 그럼. 야구가 산책이면 윈터는 100m 달리기인데. 아, 그러고 윈터는 구력 싸움이라 갖고 안 돼. 배드민턴 그까이 거 대충 공만 넘기면 되지 뭐 별거 있냐? 야, 니들 중에 누가 제일 잘해? 잘해 봤자겠지. 뭔 맘인진 알겠는데 윈담이선 전국대회 개인전 8강까지 갔는데요. 근데 뭐 그게 뭐 어쨌다고? 아이고, 그러면 한판부터 15점 내게 하고 내가 이기면 네 이번에 시험 나가는 거다. 넌 1점만 돼. 낼 수 있을랑은 모르겠는데. 콜? 콜! 너 내일도 구피전인가 보자. 대신 내가 이기면 야구 시켜줘.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구는 안 돼. 아, 쌤! 아, 우리 못 믿는단가요? 아, 그럼 와이파이라도 깔아주든가. 콜? 콜. 라면 먹자. 야, 너 뭐하냐? 다이어트 하냐? 닌 조용히 해라 좀. 남 힘을 하더라도 씨. 뭘 조용히 해야. 싫은데 내가 왜 열 마실 건데. 세윤이는 대회 전에 고기도 안 먹고 탄산도 안 마시고 훈련도 정해진 대로 딱딱. 야 윤혜광, 근데 너 세윤이한테 사과는 했냐? 화장실이랑 줄넘기 사건? 야, 뭐 그런 거 갖고 사과를 다 하냐? 야, 너 일부러 그래? 왜 애를 살살 긁어? 안 그래도 시합 전에 예민한 애를. 듣거든. 애씨 못생겼다. 남성, 아버지한테 매운 잘 먹는다고 전에 들으시나요? 그러게, 피자 좋아하는 윤담이 덕에 우리도 잘 먹네. 왜 못생겼어? 빵, 잘 먹을게. 응. 나도. 자, 불 끄는 사람이 저녁 당번이랑 메뉴 정하는 거다. 콜? 누구 먼저 할래? 윤혜광, 너. 카레? 윤 셰프 준비되면 불러라. 고기 많이, 고기 많이. 응? 나? 왜? 야, 야, 잠시만. 나 아직 안 했어. 야, 잘 봐. 야, 봐봐, 봐봐. 봐봐, 봐. 진짜 한다. 진짜 한다, 해. 얘들아, 봐봐. 간다. 됐다, 됐다. 오! 됐다, 야, 나와봐, 나와봐. 자. 냄새 기가 막히지 않냐? 이거 백종원 카레 그대로 한 거야. 왜? 왜 왜? 응? 속이 안 좋은가? 먹어봐, 먹어봐. 빨리.
아 뭐야 다들 빵 넌 어때? 나 맛있는데? 그래도 목을 못 안게 봐라 우리 주장님께서 맛있으시다는데 더 줄까? 아니요 너 먹어 야 이거 엄청 남는데 어떡해? 버리긴 아깝고 아니야 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버려 야 뭘 버려 감히 내우릴 아 이사 왔다던데 거기 갖다 주면 되겠네 마을 분들한테도 인사도 드릴 겸? 회광이서 마을 사람들이랑 싸우고 싶소 이 카르는 원수에게 보내는 도전장이요 제발 저녁 아직 안 드셨죠? 저도 이사 첫날 굶었거든요. 아, 이거 백종원 카레... 아니, 그냥 카레인데요. 미안한데 이걸 왜 저희한테... 네? 아니,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어때? 맛있어. 여태 먹은 것 중 제일. 진짜 맛있다. 자기야. 나 실은 조금 무서워. 많이 많이 사는 게 아니면 죽는 게 사실 나도 그래 울지 마 이것이 해남 꿀고궁이요. 고기만 먹으면 목 맥혀 못 써.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무슨 김치예요? 응? 아 김치가 다 똑같지 뭐. 아 맞다. 카레는 다 드셨어요? 아유 다 먹었지? 뭐야 플렉스는 왜 이렇게 지죠? 귀신 봤나? 네. 아 너 혼자 먹기 진짜 아깝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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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요라고 같이 짜장 부어온 지가 얼마만이다요? 잘 먹을게, 재석아. 어디서? 네가 짜장을 사줘갖고 용서해주는 것이 아니야. 사장님, 여기 탕수육도 하나 주세요. 큰 놈으로. 대짜로 주세요. 그거 뭐했어, 진짜 무덤이야, 진짜. 뭐냐, 니들? 이 패배자랑 뭐하고 있는 거냐? 나 몰래? 혜강아, 그게... 이 상황이 뭐냐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얘기할게. 그게 작년에 왜 그랬냐면 엄마가 가랬대. 전화. 야, 엄마가 가라 그랬다고. 그딴 건 관심 없고 내 건 왜 안 시켰냐고. 해강에서 뭐 진지게 시켰단께요. 그 짜장. 그것도 꽃배기로. 아, 그래? 근데 전학 가면서 연락 한 번 안 한 건 심했다.
인정. 미안. 쪽팔려서. 엄마가 서울로 전학 가서 운동하러 왔는데 뭐 받아칠 말이 없는 거야? 마마 보이겠지. 쪽팔린 것은 안 와갖고. 야, 우리가 뭐 맘대로 다 하는 거 같지? 진짜 결정적일 때 엄마 없이 아무것도 못 하는 거 인정? 될까? 될까 인정? 너 엄마 허락 없이 친구 집에서 외박 가능? 이 짜장 탕수육도 다 엄카야. 맞아. 열하고 여섯 살이나 먹었는데 삼시세끼 밥도 차려주고 양말도 찾아주잖아. 아임. 아, 엄마잖아. 엄마니까. 너 집에서 굶기냐? 더 먹어. 많이 먹어. 다 먹어. 잠, 좀 길게 해요. 아이고, 배드민턴은 회식도 안 해? 치킨도 안 싸줘? 여기 생활은 좀 어때? 미국보다 멀던데. 아니, 저희 집까지 한참 남았어요. 근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응? 아니, 이름 무슨? 다시 야구 해야지, 유래가. 왜? 벌써 많이 바뀌었어? 야구보다 배드민턴이 더 좋아? 쌤, 다시 인턴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제가 야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전보다 훨씬 더 좋아요. 아, 나 진짜 세윤이 누나 디즈니 디즈. 아, 진짜 대박. 아, 세윤이한테 진 적은 있어? 적겠지. 원래 다 부풀려주고 그런 거야. 운도 때려 뜨던데 뭐. 헐, 야. 운? 걔한테 운 같은 거 없어. 거기 대회 열린데 어디게? 뉴질랜드? 퀸즈타운이랬나? 응. 그 도시가 이 시간대쯤 기온이 딱 7, 8도거든? 거기 온도 적응한다고 체육관에 에어컨 틀고 훈련해, 걔는. 시차 맞추려고 4시간씩 일찍 잔다고. 어, 운? 라면이나 드세요. 에이. 나 아니야. 저기 우리 둘밖에 없는데 뭔 소리? 아, 맞다. 내가 해남 맛집 알거든? 저녁은 거기서 먹자. 그래. 자. 아이고, 체린 게 없어갖고 뭘 먹지도 못하겠네. 아, 아니에요, 할머니. 명절보다 더 많아요. 뭔 소리요? 아침밥도 영감이랑 요라고 먹었는데? 저기, 에이, 더 있을게. 모지랑 마려. 응? 잘 먹겠습니다. 와, 대박. 난 오늘 알았다. 너가 좋아하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는 거. 뭐래? 어른들은 이렇게 인사하잖아. 밥 먹었냐고. 오후 3시인데도. 부어, 서로 할 말은 없고 인사는 해야겠고. 근데 엄마가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건 내가 진짜로 밥을 먹었는지 걱정되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더라고. 그냥 그렇다고. 자. 근데 니들 새로 부원 뽑는다더니 많이 왔냐? 디즈니 디즈. 개강이선이 그 붙들어놨더만. 근데 걘 혼자 화장실도 못 가면서 밤마다 어딜 가는 거야? 그러게. 혜윤이도 같이 가는 것 같던데. 와, 라쿠치님 해남 제일 여주이지? 네. 사장님. 어차피 우리 다 똑같은 거 시켰는데요? 알아요. 여긴 여기 윤코치님 해남 사촌 맞지? 후식으로. 사장님, 짜장은 게장이랑 쭈꾸미 안 나왔는데요? 모듬전이랑 야구르트도. 그런 게 있어. 많이 먹어. 모자르면 말하고.
먹겠습니다. 근데 똑같이 백반 정식 시켰는데 우린 미역국 나오고 쟤는 된장국 나왔네? 우리 서비스인가? 윤회강, 너 아직도 모르겠냐? 뭐가? 뭔데? 니네 엄마, 즉 우리 라영자 쌤이 다 준비하신 거 아니겠니? 그건 또 뭔 소린데? 아, 야, 우리 엄마 이렇게 요리 못해. 그건 확실해. 아니, 그게 아니라 대회 전날에 배탈 날까 봐 매운 거랑 기름진 반찬은 빼달라고 미리 말씀드린 거라고. 요구르트도 마찬가지고. 쌤이 괜히 6시간 전에 오시는 줄 아니? 미리 오셔서 숙소 컨디션 체크하시는 거잖아. 뭐 온수는 잘 나오는지, 담배 냄새는 안 나는지, 방음은 잘 되는지, 깔끔한지. 여기 식당도 마찬가지고. 알겠어, 어린이야? 그럼 이 미역국이랑 된장국은 뭔데? 상관없잖아. 아따, 미끄럽구만. 미역이 좋은 거 쫙쫙 미끄러져 보네. 사장님! 그건 된장국이야! 아, 주껌이 존맛해. 아, 이따 피방 가서 한 판 콜? 아니면 볼링장 가든가? 당연하죠. 그 대회 와갖고 숙소만 있으면 안 되지랄. 지역 상원은 살려 안아요. 영태, 그럼 딱 한 판만이다. 싸. 뭐 한 판이 두 판 되고 두 판이 열 판 되는 거 아니겠으네. 내가 편의점 털어 갈 거니까 먼저 방에 가 있어. 난 조금 찝찝한데. 난 안 갈란다 해. 야, 그 쌤 옷이 뭐 줄라 그냐? 절대. Don't worry. 나 윤다미한테 고백했다. 아. 지진이 뒤져요. 그래갖고요? 뭐가? 윤다미가 뭐래? 그냥 여름철 대회 혼복 파트너도 됐고 열심히 운동하재. 응원한다고. 참나. 완전 쓰레기네, 방윤다. 에, 됐어. 어설픈 위로 따위 넣어도 넣어도. 와, 근데 이 떡국들이 불나게 매운데 맛있다, 그치? 아따, 그 두루는 봤단가? 이것이 차돌이란게 차돌? 뭐? 삼겹도 아니고 차돌? 근데 너네 누구한테 얘기하니? 육자에서 떡볶이도 흐부 맛있음께 데이트 쪽 같으면 안 될까요? 안 돼. 나도 거의 다 썼어. 그러면 안 해가... 돼. 핵... 안 돼. 근데 이한솔, 너 어떻게 고백했냐? 편지? 만나서? 뭔 소리야. 톡으로 했지. 아, 또 그 회관에서 못 쓸까? 고백 안 해본 지가 폭풍난데. 야, 아니거든. 너는 뭐 사귀어봤냐? 고백해봤냐고. 그러면요. 나는 고백이라도 해봤는데요. 나도 해봤고, 민담이도 해봤고, 근데 셋 다 차였어. 그것도 한 사람한테. 누군데? 세윤이. 뭐? 한세윤? 내가 아는 그 한세윤? 얘가 뭘 모르네. 걔한테 고백 안 해본 남자애들 없을걸? 전 무기일장 전일성도 세윤이 누나 좋아했었던 게요. 뭐? 아, 곧 나한테 자리 뺏길 임시 전국일장 박찬? 그렇다니까. 걔 짝사랑은 현재 진행형일걸? 헐, 말도 안 돼. 그럼 너네도 아직도 좋아해? 아니, 셋은 마음 잡은 지 오래. 걔가 좋아하는 건 딱 하나. 뭔데? 배드민턴. 그건 절대 못 이긴단 게요. 헐, 다들 정신승리 오시네, 오렴. 디즈네 디저. 와, 잘 먹겠습니다. 에이스는 뜨거워도 이 정도는 먹어야지. 언제부터 에이스가 껍질을 벗겼다냐? 손님들, 껍질 다 입천장 싹 다 날라간단 게요. 쟤네 왜 저래? 아, 이번에 복식 파트너 됐거든. 붓기만 하면 으르렁이야. 아, 그럴 때지. 그럴 때야. 맞다. 아니면 내가 먼저 거든. 야, 그만. 잘해보라고 붙여놨더만 이것들이. 은혜방이 한 판 더? 헐! 1분 안에 더 많이 먹기다. 시작! 그만.